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로그입니다. 저는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는 고대 사원뿐만 아니라 멋진 골프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엠립에는 총 3개의 골프장이 있고요. 지난 에피소드 21편 캄보디아 부영 골프장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앙코르 골프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작지만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의 클럽하우스입니다. 간단한 식사와 골프용품과 의류를 구매할 수 있고요. 라커룸도 현대식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앙코르 골프 리조트는 천연잔디 드라이빙 레인지와 연습 그린 그리고 벙커스장과 엑스트라홀로 파3홀을 만들어 놓아 드라이빙 레인지만 이용 시에도 엑스트라 파3홀을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골프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홀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 홀은 약간 왼쪽으로 휘어진 부메랑 형태의 파4홀로 왼쪽편으로 있는 페널티 어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 정면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피해 페어웨이 정중앙에 볼을 보내놓으면 편안한 어프로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홀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부메랑 형태의 파4홀로 기존에 있었던 슈가팜 나무들을 운치있게 살려놓은 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나무들을 조심하여 페어웨이 중앙에 볼을 보내놓아야 하고 그린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욱더 발휘해야 하는 쉽지 않은 홀입니다. 세 번째 홀은 첫 번째 파5홀로 왼쪽에 위치한 페널티 에어리어와 페어웨이 벙커를 조심하여 드라이브 샷을 보내놓으면 세컨샷은 무난합니다. 하지만 그린이 길고 좁으며 그린 왼편으로 페널티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 샷을 집중력 있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홀은 첫 번째 파3홀입니다. 하트 모양의 그린 앞뒤로 그린 사이드 벙커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도전적인 홀입니다. 앙코르 골프 리조트는 영국의 전설적인 골퍼인 닉 팔도가 설계하여 2008년에 개장한 골프장으로 많은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홀은 파4홀로 드라이브 샷 비거리가 상당하신 분들은 원혼을 노려봐도 되는 홀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페널티 어리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코스이니 각오도 하셔야겠죠. 여섯 번째 홀은 파5홀로 정면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와 왼편의 페널티 어리어를 조심하며 드라이브 샷을 보내놓게 되면 세컨샷을 전략적으로 보내놓을 수 있는 상당히 모험적인 홀입니다. 첫 번째 홀은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진 긴 파4홀인데요. 드라이브 샷을 페어웨이 중앙에 가져다 놓는 게 좋습니다. 자칫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 파로 마무리하기에는 버거운 홀입니다. 여덟 번째 홀은 오른편의 페어웨이 벙커와 페널티 에어리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중앙에 티샷을 안착시켜 놓으면 세컨샷으로 문그린을 노려볼 수 있는 홀입니다. 아웃코스 마지막 홀인 아홉 번째 홀은
파3홀로 그린 오른편에 위치한 그린사이드 벙커를 피해 온그린에 집중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전반홀이 끝났네요. 인코스 영상은 다음 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